있습니다. 다만 20대는 수용을 얼핏 설명했습니다. 4.19 재보궐선거 투표가 오전 6시부터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전국 12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과 광역 기초의원을 선출하는데요. 최대 관심사진 서울 광역 1 투표소의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보영 기자, 투표소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 관악구 난양동시민센터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른 아침엔 중장년층이 많이 보였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젊은층의 유권자도 속속 투표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투표를 하러 나온 유권자가 정체되면서 현재 투표율은 평균 13%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관악을에서는 모두 6명의 후보가 나왔는데요.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태조 후보, 공화당의 신종렬 후보, 무소속으로는 송광석 변호사 정동현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관악을 선거구 이외에도 인천서 강화을, 광주 서울, 홍남중앙 선거구에서